어김없이 찾아온 반갑지 않은 장마. 뽀송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장마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습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를 날릴 만큼 뽀송뽀송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에도 끄떡없다는 산림의 여왕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 전문가이자 산림 9단 김은영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신발 탈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요. 신문지를 뭉쳐서 이렇게. 그러면 예쁜 발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신발 안에 넣어주시면 신발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 형태가 잡히면서 베이킹 소다의 흡취 기능을 살려서 냄새를 빨아들이고 세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서 신발을 빨지 않아도 구두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신문지 활용, 이것만이 아닙니다. 러그나 카펫 밑에 깔아주어도 좋고요. 둘둘 말아서 이불장 사이사이에 쏙 집어넣어주세요. 옷장 문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살살 넣어주면 습기 못 견디겠죠? 습기가 많은 바닥을 닦을 때는 마른 걸레를 써야 한다는 거 다 아시겠죠? 집에 있는 작은 양초를 켜주면 화장실 습기도 냄새도 잡아준답니다. 굵은 소금은 뭐에다 쓰는 걸까요? 산림 공간에 넣어주면 습기를 없애준답니다. 아,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면 물로 변해요. 놀라지 마시고 햇볕 좋은 날 햇볕을 맞추시면 다시 소금으로 결정화가 돼요. 그러면 다시 재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1년 내내 특히 장마철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도마 관리인 것 같아요. 도마는 나무라는 특성 때문에 물기를 흡수를 해서 잘 배출을 안 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리고 얼룩이 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름을 이용을 해요. 아, 그렇군요. 이건 몰랐네요. 우선 사포를 이용해 매끈하게 한번 다듬어주고요. 식물성 기름을 뿌려준 뒤 기름이 골고루 잘 배도록 칠해줍니다. 한두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대요. 장마철 관리가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를 하실 때 다 이렇게 선반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닦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요즘 집집마다 다 있죠. 살균소독제. 살균소독제를 이용하시면 냄새도 살균도 청소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집에 살균소독제 다 있으시죠? 이렇게 뿌려준 뒤 닦아내면 어머나 진짜 깨끗하네요. 탈취 기능도 있지만 살균제이기 때문에 냉장고 내부에 세균이나 곰팡이균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마 비법 알려주신다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인 것 같은데요. 천연 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다회용 제품들과 일회용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구별 가게라고 이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천연 제습제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흔한 물 먹는 제품 용기도 보이네요. 습기를 잡기 위해서 제습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습제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제습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제습제 궁금한데요. 재사용 용기에 염화칼슘을 넉넉하게 넣어준 뒤 테두리에 풀을 발라줍니다. 종이를 붙여주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저는 제습제 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른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먹고 남은 이런 페트병이 있으실 거예요. 페트병 절반을 자르시고 뚜껑 부분에 구멍을 내준 다음에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꼭 끼워주신 다음에 역시나 염화칼슘을 듬뿍 넣어줍니다. 종이로 감싸 고정시켜주면 완성! 환경도 건강도 지키는 천연 제습제네요. 플라스틱도 아끼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습제를 만들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 천연화공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돌가루 같이 생겼어요. 이 안에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게 습기나 냄새를 빨아들여서 제습과 탈취에 아주 우수합니다. 천연 화산석을 주머니에 넣고 습기를 제거하고 싶은 곳에 넣어두거나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씩 24시간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주방에서 뭔가를 하시려는데요. 환기를 위해 열어주고요. 바로 행주 삼기입니다. 과탄산소다만 넣어주면 아주 쉽다고 하네요. 네, 보통 그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사용하고 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만 이 과탄산소다 가루는 이제 리필샵에서 소분해서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삶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과탄산소다에 삶아주면 이렇게 하얗게 세균 걱정 없는 행주가 됩니다. 일반 부직포 행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미세 플라스틱을 그냥 입으로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연 오가닉 소창 행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체에 무해하고 그냥 우리 아이에게도 네, 좋은 엄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장마철 습기도 잡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습기 때문에 마음까지 눅눅해지는 장마. 알뜰한 재료로 똑똑하게, 천연 재료로 건강하게 장마 슬기롭게 보내봐요.